네, 반갑습니다. 5월 3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유튜브나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 그리고 수요일은 오후 10시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가입 문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중국하고 니케이, 일본은, 중국은 노동절 휴장이고, 일본도 6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늘 1169원 85전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조금 오르는 모습, 117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이 좀 나타났는데, 결국엔 이제 환율 자체가 지금 원화 약세 기조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뭐 자동차 업종이 큰 반등세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추세적으로 이미 상승 랠리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안에서도 한요 정도 구간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조정에 대한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시세가 다시 한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할 필요가 있겠고요. 수출주로의 지금 포트가 개편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출주는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약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것이 음식료 관련주들. 왜냐하면 원재료를 수입을 해오는 기업들, 뭐 우리가 원재료라고 하면 이제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대두를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로 달러입니다. 그 달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 자체, 옥수수는 뭐예요? 이제 전분의 주 재료죠. 그 대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제 사료의 주 재료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공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출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꾸준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5G 관련주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은 순환매가 돌면서 IT 종목군들, 바로 반도체 장비라든지 OLED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수출주, 뭐 우리가 전차군단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전기전자와 자동차, 거기에 IT 종목군들도 전기전자 안에 포함되는 이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수출주로 분류가 되고요. 5G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OLED 그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반등이 상당 부분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5G는 이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죠. 그래서 지금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좀 펼치던 기지국, 안테나 관련주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장 후반이 될때좀더 심하게 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먼저 코스피. 자, 분봉 잠깐 보겠습니다. 어때요? 코스피가 장중에 장초반부터 쭉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왔다가 또 장후반에 갑자기 또 빠져버렸죠. 기간이 문제예요. 코스닥도 보면 장초반에 좀 좋았던 것이 장중에 하락 전환됐다가 장후반에 올라왔다가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조금 빠지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또다시 기관에 대한 대규모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 금융투자, 뭐 투신도 마찬가지, 연기금도 또 매도를 쳤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혼자의 힘으로는 시장을 지금 이끌어가기 힘들어요. 이게 주가라는 건 적극적 매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적극적 매수를 할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서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들어줬고 여기서 들어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적극적 매수를 할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가격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밑에서부터 물량이 잡혀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단가가 상당히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들어줘야 되는 것은 기관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연기금도 동참을 해줬죠, 여기서. 근데 투신, 그리고 뭐 금융투자 이런 데서 지금 판을 또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이어졌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왜 지금 보면 새로운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새로운 재료로 넘어가줘야 되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그 똑같은 반도체 안에서만 종목군들이 조금 돌아가는 그런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5G에 대한 차익 실현 넣으면서 또다시 한번더 IT 장비,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이쪽에 대한 수급 자체가 붙었다는 거죠. 결국엔 이 종목군들 자체가 현재 시세가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탄탄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고요. SFA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지금 사실 고가 권역에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세가 쉽게 죽는 시세는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안 올려요, 사실. 올렸다는 것은 시세가 다음번 연속적인 상승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를 할수 있겠고. 자, 유진테크 이런 종목권들도 지금 바닥에서 상당 부분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게 다 돈줄기예요. 하단에서 이만큼 들어왔는 걸, 이거를 매도에 대한 물량으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매수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런 부분 자체도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 AP 시스템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자체가 지금 주봉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입니다. 1년 동안 이런 횡보를 붙인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변화 자체가 지금 현재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빠졌다가 지금 오늘 반등 났는데, 이런 것들이 시세가 죽었다가 보기 힘들다. 그래서 꾸준하게 추세적 상승 구간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이어진다. 자, 이 부분 자체를 제가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자, 조선업종을 볼때뭘 바라라고 했습니까? 딱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바로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다른 조선주들이 보합권역 또는 빠지는 움직임 나타낼 때도 한국화본 동성화인데 두 가지 종목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바로 LNG 보냉제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산업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단순하게만 말씀드려서 똑같이 뭐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곧장 선박을 건조하는 게 아니라 했죠. 1년 정도의 딜레이가 걸린다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서도 뭐 플랜트 사업이 있고 해양 플랜트가 또 따로 있고 석유 플랜트가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안에서 이런 나뉜다는 거. 특수선이 있고 애 운반선이 벌크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들 소분류가 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좀더 세밀하게 본다면 그 소분류 안에서도 LNG 운반선에 대한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한국화본 동성화이텍이 다시 한번 더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낼 일을 좀 펼쳤는데, 자, 동성화이텍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매출에 대한 기준을 봤을 때 LNG 본행제에 대한 납품은 동성화이텍이 좀더 많습니다. 동성화이텍이 1위고요. 다만, 요거 이제 그런 LNG 본행제에 대한 매출 자체에 대한 비중이 높다면, 지금,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카본이라는 이 신소재에 대한 매출도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동성화이텍도 주가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바닥권역 자체를 오랫동안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넘어가는 형상이거든요. 주가라는 것이 항상 이제 바닥권역에서는 각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런 둔각이 이제 형성되는 거고요. 올라가면서 각이 붙으면서 이렇게 각이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앞에서 잡아줬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하고 난다. 추세적인 전환을 나타내는 양봉이 형성되는 거죠. 그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런 자리가 저항이었죠. 계속적으로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또다시 맞고 빠지는. 여기서 맞고 빠졌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졌어요. 여기서 맞고 빠졌고, 맞고 빠졌죠. 근데 여기 이 봉은 어때요? 이제 이 봉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자, 지지로 돌아서는 봉이 나타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였을 때는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한국 화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뚫지 못했던 이때까지 갇혀 있었던 자리 자체를 현재 돌파해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에너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조선업황 자체가 꺾였던 동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소재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저효과, 조선업종에 대한 기저효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조선주는 저두 가지 종목을 좀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경기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기계업종도 추세적 상승이 안 나오고 있고요. 철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해서 부진하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적인 부분에서 저성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세 번째, 이제 방탄소년단 효과. 죽은 종목도 살렸다. 옛날에 삼국지 책에 보면 이제 죽은 공명이 산중다를 쫓아냈다. 뭐 그런 것, 예를 내용들도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오늘 종목군들 보면 이제 뭐 키스트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추세가 꺾였죠. 위에서 이제 딱 부러지는 것처럼 고가 권역을 빵 치고 난 다음에 사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거는 빠지는 각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부러졌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 자체를 한 번만에 이뤄냈단 말이에요. 어제 빌보드에서 이관왕을 했던 그런 방탄소년단 효과가 오늘 시장에 반영됐다고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드리머스 컴퍼니 이런 종목군들도 고가 권역 대비 빠질 때 음봉 이만큼 떴다는 것을 추세가 한번 꺾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방탄소년단 효과에 대한 후발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LB세미콘 마찬가지죠. 고가 권역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래도 움직인다면 방탄소년단에 대한 효과가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DPC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더 돌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6월달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콘서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활동 시기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뭐랄까요,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좀더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고요. 시장이 또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더 붙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G 후속은 자율주행부터 시작.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했던 것이 5G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5G가 그 다음은 넘어 사물인터넷과 공장 자동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제가 자율주행을 얘기했죠.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종목군들, 자, A테크 솔루션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자, 어땠습니까? 오늘 자율주행차 엄청 올랐고요. 남성, 뭐 이런 것들도 자율주행이고, 그 안암전자, 뭐 자율주행 관련이죠. 그 오늘 방송 코리아 FT 이런 것들도 자율주행이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이 5G에 대한 이 서비스가 정식화가 되고 이 부분 자체가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 스텝을 또다시 시장은 준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5G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좀더 보급화가 빨라질 수 있고. 그러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도, 자, 에스넷과 코콤이 먼저 올라왔었잖아요. 코콤. 그죠? 뭐 지금 INC 이런 종목도 시세가 꺾였다 보기 힘들죠. 요렇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혁신적인 뭔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쪽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5G가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이냐? 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은 메가 트렌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에 대한 다른 여타의 부분이 또다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정부 정책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이슈를 계속적으로 머금고 갈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하지 않았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주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좀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료에 의한 시장, 기관의 단기적 성향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기관이 지금 보면 방향 자체를 못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추세적 상승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순매수가 필요해요. 아이고, 글씨가 완전 개판됐네. 연속적인 순매수.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계속적으로 사줘야지만 주가가 짝짝짝짝 올라갔다가 또 차익실은 나오고 또 짝짝짝짝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보면 기관 자체는 분위기 자체가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도 보면 투자부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없는 그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저희 투시는 지금 돈이 없는 것 같아요.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투시는 돈이 상당히 지금 말랐습니다. 지금 자금에 대한 집행 여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야 되고 금융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금융 뭐 증권가의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다 고객들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없잖아요, 지금. 종목 선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코스닥 시장을 보면 그나마 좀더 낫죠. 그래도 연기금의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결국에는 지금 연기금이 사는 섹터군을 잠깐 한번 짚어본다면, 자, 어때요? 지금 IT라든지, 아니, 전기전자에 관련된 그런 장비주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다. 제약바이오로 대표되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체질적인 변경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거기에 체질적인 변경을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나 아니 투신권이 상당한 방해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볼수 있겠네요.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연기금이나 아니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가는 시장 안에서 지금 기관이 단발적인 매도로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상당히 흐트러뜨리고 있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에 의해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여요. 자, 오늘도 움직인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전자 이런 것들도 이게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수급이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걸로 보기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실제 종목을 투자해 보면 이거는 큰 역할을 못해. 결국에는 개인들에 의해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 중앙 에너비스 이런 것도 뭐 이름도 신기하죠. 뭐 골프전 이런 걸 조금 다르지만 뭐 경인전자 이런 것들도 그죠? 수급이 뭐 명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뭐 국일제지 마찬가지고요. 뭐 에이테크 솔루션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종목군들도 뭐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가 뭔가가 좋다 이렇게 보기 힘든 겁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어차피 기관에 대한 저런 매수와 매도의 반복적인 부분이 시장을 상당히 조금은 빠른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5월 달이 사실 또 쉬는 대체 휴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금에 대해서 운용을 할때 뭔가에 대해서 시장을 길게 보려는 생각 자체를 기관이 가지지 않는 분위기예요. 조금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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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볼 수 있는 단타적인 부분 자체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많이들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은 재료 자체가 노출되면 그때 이익실현 물량이 확 나와버리고 잠재적인 재료 자체를 높게 평가를 해버리고 이런 분위기가 5월달은 좀더 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시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좀 관심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 한번 뽑아봤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코리아 FT. 이거는 에이테크 솔루션을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요게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 안에서도 이 에이테크 솔루션이 대장주라고 보면, 지금 다시 한번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코리아 FT.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기술적인 부분은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에서 주가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더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그리고 기술적인 매력에 의해서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코리아 FT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머스 컴퍼니 앞서서 말씀드렸죠.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유진테크. 시세가 죽지 않았거든요.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수출주에 대한 개편, 그리고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은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진테크, 요 기업도 지금의 추세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고. 자, 후성도 보겠습니다. 자, 후성이 반도체 가스라든지 또는 뭐 2차전지, 뭐 탄소배출권,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반도체 가스 분야예요. 결국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반도체 가스가 있어줘야지 뭔가에 대한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출되는 부분 자체. 그게 지금 후성이라는 기업도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앞에서 상승 자체를 하지 못하고 주가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위적인 부분에서의 다시 한번 더 추세를 만들어내갔던 과정 자체가 외국인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기관의 매수가 유입된다면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부분 자체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후성 기업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대형주 매매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후성보다는 또 SK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좀더 낮거든요. 이런 것들도 기억을 조금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지뢰밭이에요. 뭐 환율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이런 자동차 업종들이 반등이 또 크게 나타났던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성차 업종은 추세적인 부분이 유입됐거든요. 추세적 상승 구간으로 다시 한번 돌입을 한게 대단히 높아요. 이런 것들도 좀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곁다리로 지금 백신주들이 계속적으로 예방의학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분위기로 좀 파악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료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분 관련주, 그래, 오늘 시장에 뭐 한탑이나, 이게 옛날 영남제분이죠? 그럼 뭐 대한제분. 이런 쪽이 조금씩 반등이 다시 한번 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더라도 시장이 사실 너무 이제 자잘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뭐큰 돈을 가지고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요런 메리트는 조금 떨어져요, 사실. 자잘하게 조금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은 횡보를 조금 버텨야지만 그다음 상승 자체에 대해서 볼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더잘 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거기에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5월 달에는 제가 지방 강연회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확정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경상도 쪽이 될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지방에 내려가서 만나 뵙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 6일날은 대체 휴일입니다. 그래서 7일날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